question is, will it really be a semiconductor winter? Because there's lots of innovation. If these frontiers can be successfully shifted from research into production, then we see a new era here. And at the same time, digital transformation in companies, there's a huge shift globally to cloud infrastructure. So data centers are buying a lot of semiconductors. So all this we have labeled the structural boost, with more and more electronic services and automation, this trend is increasing. 네, 전 세계의 현명한 구루들을 찾아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들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아주 유익한 시간, 동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머니 인터뷰 쇼 글로벌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더 과거에는 저희가 여러분 이 저희가 만든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봐주십시오. 이런 자세였는데 요즘 분위기는 겸안방자해지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뭐 좀 저희가 좀 이제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사실 동의는 하진 않는데 예.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야 된다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참 그 애덤 투즈라고 아 그렇죠. 애덤 투즈 최근에 우리가 인터뷰한 그럼, 예 지난해 그 올해 초에 봄에 했죠. 예 그분이 한국에 오셨다고요? 예 붕괴를 쓴 애덤 투즈 교수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 우리 그 글로벌 모니터크의 인터뷰를 한 이후에 한국에서 한국에, 이제 모르는 분이 없어져서 예 컨퍼런스 컨퍼런스 시장이라 그러죠. 컨퍼런스 시장에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초대할 만한 지식인 예 리스트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대한 상의에서 초대를 받아서 예. 이번에는 학회 컨퍼런스 차원에서 한국에 간다고 6일 12월 6일 예 12월 6일에 한국에 온다고. 예, 한국에 오는데 어떻게 뭐 미스터 강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그러길래 제가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튕겼습니다. 최근에 좀 그 간단한 수술하셨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만나지는 못했다. 아 만나지를 못했는데 일단 뭐 한국에 다시 온 걸 축하한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자. 예,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지식인을 양성하는 그렇죠. 지식 콘텐츠 시장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다. 아, 사실 뭐 그 국내 컨퍼런스 죄송합니다. 국내 컨퍼런스 시장이 상당히 글로벌리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학자들은 그래서, 한국에 초청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가끔 인터뷰를 하자고 그럴 때 튕기는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에게 널 한국의 컨퍼런스 콜 시장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아, 그러면 예. 아, 내가 스케줄 다시 한번 보겠다. 아, 10명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뭐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율이. 자, 반도체 요즘 그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이제 반도체가 내리막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올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협회 데이터를 보니까 올 6월 이후로 판매량이 예. 확실히 줄고 있긴 하더라고요. 6월 이후로 가격 떨어지는 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난리 났습니다. 사실. 아 그렇죠. 네. 다들 아니, 그런데. 그런데 이제 판매량 자체가 판매 규모 자체가 줄고 있죠. 물론 예. 가격이 떨어진 뭐 그 첨단 제품 뭐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당장 안 사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그런 지금 한때는 없어서 살 수 없었던 반도체가 예. 최근에 이제 사실은 뭐 9월 데이터가 제일 최신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한 47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판매되는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게 역대 평균으로 따지면 아직도 예. 상당히 그 판매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5%쯤 떨어져 있는 거긴 한데. 그렇죠. 4%대 4% 감소한 걸로 되죠. 예. 예. 그런데 좀 더 떨어질 것이냐, 진짜 겨울이 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예. 완만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겨울이 올 것이냐, 반도체 겨울이 올 예. 것이냐, 이른바. Is winter coming? 예, 그게 이제 지난해에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Winter is coming 이라는 그 보고서를 아주 뭐 좀 네. 섹시하게 제목을 달았죠. 사실은 뭐 이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떤 그 저널리즘에 가까운 그런 네. 제목을 달아서
내놨는데 그 이후에 사실 반도체 겨울 논쟁이 좀 심지어는 반도체 겨울을 어느 정도 판매량이 줄었을 때 겨울로 볼 것인가 네. 그것도 아직도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도이체뱅크. 도이체뱅크가 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그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보고서를. 예. 그래서 그 대표 집필자인 헤르만 라프 애널리스트를 반도체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를 사실은 좀 오늘 그 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인터뷰를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인터뷰 영유 주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그 뭔가 좀 위태위태한 느낌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어디에 서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위기의 벼랑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둔화 선상에 서 있는 겁니까? The birthplace of the semiconductor is of course the US Bell Labs and while there were scientific developments which go back into the 19th century but the modern phase and so the US still today is one of the leading production places for semiconductors. What is also interesting is I think we are entering now a new phase and that is going from microelectronics into the realm of nanoelectronics and also photonics. So we see still lots of logic chips and they are becoming more and more performant, but we also see now photonic chips. We see a lot of optoelectronics, sensors, actuators for the Internet of Things. And of course, memory chips also becom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So I think the whole area of semiconductors is extremely dynamic. And coming back to your question, all these developments lead to the natur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at it's very volatile, cyclic, and of course also there's risk involved, but also it's highly profitable. So the latest calculations, I would say one cycle is 27.8 months. The current cycle at the moment, which started in October 2019, is already now 36 months. So there you can see that the current cycle is extraordinary. Like we've also called it in our paper, and there are different developments. So I think at the moment there are concerns, and from company results, we see them very mixed. So some companies report still growth, whereas other companies have decreased results, decreased sales. So it's not clear how long this current cycle will still be ongoing. And what is very interesting then, 27.8 months is the upward cycle, but then there's always a downward cycle. And there the downward cycle was a little bit longer than 1 year, so 12 months and a half. 도이체뱅크의 그 러프 팀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제가 한번 보니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번의 그 붐 앤 다운이 있었습니다. 붐 앤 다운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 8번째인데 7번째까지 평균적으로 그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점, 늘어가는 기간이 한 27개월 남짓되고요. 그다음에 정점에 이르렀다 떨어지는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그 기간이 한 12개월 남짓, 12.6개월 정도, 12개월 남짓 정도 되는 걸로 그 설명을 하네요.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에 이 현재 사이클은 굉장히 그 이례적이다.
2019년 10월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서 상승 판매량이 늘어져 늘어나고 있어 증가하고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례적인 사이클은 역대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어떤 뭐랄까 호황이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렇게 30개월 이상 38개월 그 정도의 어떤 그러게요. 장기적인 호황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로 치면 여름이 너무 길어. 아 그렇죠. 11월인데 반팔 입고 다녀. 조금 좀 쌀쌀해진 것 같긴 한데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계절이 크게 바뀌었을까 봐. 그렇죠. 예. 그럼 겨울이 엄청 추운 거 아닌가?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 한번 바로 드려보죠. 오케이. 예. 네. 발행하신 보고서에서 2019년 10월에 시작된 사이클, 이 사이클이 벌써 한번 끝났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왜 그럴 것 같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The last or the current cycle is extraordinary because of three developments. One is, of course,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is led to lockdowns in some countries. Factories were shut, but we had also then some extreme events, like for example, floods or fires in some factories, for example, in Berlin or in Japan. And floods in Malaysia, and this, of course, also interrupted production. So that's the first part, and the pandemic also led to lockdown of all ports. So then we had the problems with international shipping containers waiting in front of ports. That's the first factor. The second factor is then that some geopolitics entered, basically. So we could call that geopolitics meets now semiconductors. And this started, I would say, many years ago with China, of course, entering world markets and also building chip production and gaining more and more market share. They have now more than 10% market share. So China is a very interesting topic here for semiconductors. Geopolitics, of course, this led then to US and Chinese trade wars. And today, many countries are affected, also in Asia, and this has of course, always some development leads to other developments. So many countries have now adapted their policies, and there is this new theme of digital sovereignty. And then the third factor is then that we see a structural boost for semiconductors. So with al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ased on AI, and Internet of Things and industrial development. So a lot of new data centers built. There's a huge demand for chips for servers. So we see here a structural boost, and this is still going on.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네요. 팬데믹, 그다음에 네. 지정학적인 요즘 뭐 어,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그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위태해지면서 예. 우리도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우리도 뭐 탱크 한 대쯤 갖고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논리죠. 우리도 뭐 공군의 비행기를 몇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 뭐 사실 뭐 그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군이 없거든요. 옆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이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뭐 지역적으로 그럴 수만 있다라면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국방마저도.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안보재가 된 거죠. 예. 안보의 필수적인 재료가 되다 보니까 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이제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수요도 그럼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뭔가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졌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경제 활동의 그 팬데믹 때문에 그 언택 근무 등 해서 디지털리제이션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다양한 서비스의 배경이 그렇죠. 되는 반도체의 수요가 예전과 다르게 꽤 늘었다. 예. 이것도 반도체 호황 기가 생각보다 길어진 원인으로 보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사실은 그 반도체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 국가 가운데에서 메이저급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좀 왜 그런 사이클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헤르만, 사실 그 일반 구독자들을 위해서, 반도체를 잘 모르는 일반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왜 반도체 산업이 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그렇게 발생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lobal supply chains depend on a lot of coordination between the buyers and the production side. So the demand and the supply side. And this is not only in semiconductors, this is typical for all kinds of supply chains. Semiconductors, I think what is special is that the factories are so expensive. So to build new factories costs several billion. So some factories cost up to 15 or even 20 billion US dollar. And especially for the latest chips, so chips below 10 nanometers. And of course, if you build such a factory, you need special equipment, which is also extremely expensive. And then you need a lot of throughput. You need to produce volume to get the needed return on investment. So sometimes you have already long-term contracts, and then these so-called black swan events like the pandemic happen. And what is special for the for this current cycle is, for example, from automotive industry, the car sales also went down. So automotive buyers from the automotive industry reduced their contracts, their orders, and several months later, they wanted to increase them, but the semiconductor producers, the manufacturers, already had changed and sold their semiconductors to other buyers, for example, computers, smartphones, and so on.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automotive industry to get the needed semiconductors. So this led to some problems in communication. And then, of course, you had storage. And traditionally, storage was more than 40 days. And there was a survey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mpanies gave the feedback that their current buffers, their current reserves for semiconductors are only some very few days. So the whole situation in supply chains is always fragile. And then if there are uncertainties, like, for example, geopolitical tensions, like now the Russian invasion into Ukraine, like also inflation and fears of recession. So consumers buy less smartphones or computers, then you have, of course, adapting responses by both the demand and the buy side. And this leads, this can lead then to stagnation or decreased sales, which then could turn into a downward cycle. And if you look at modern semiconductors, they tend to become smaller and smaller. But on the other hand, you also have the larger sizes, for example, above 30 or even 60 nanometers. Their design is much less expensive. So I would say, whereas for the design for semiconductors with less than 10 or even less than 7 nanometers is extremely expensive. So it could go into the hundreds of millions US dollar, for example, up to 500 billion US dollar. Million US dollars, so half a billion. So
there are lots of investments to be taken, and the decision making behind that also takes some time. So all that are factors which lead to this volatility of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s. These adaptation processes between the buy and the demand side, there's of course a lot of theory here, but one theoretical line is, and price being of course a very important factor, is that new supply creates also new demand. One example would be, for example, smartphones. So there are lots of startups and also the established smartphone companies design new chips. They're produced. They have new capacities, new, much better cameras, new geo data positioning and higher performance broadband. 5G standards now. So there's of course also the human factor. Many people want the latest iPhone or other Samsung or other phones. So you could say here also that supply creates demand. 그 고전적인 얘기죠. 사실은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특히 그 설비 대형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유전 뚫어 했을 때 그 새롭게 발굴된 유전에서 추가로 생산된 생산량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뭐 그렇게 뭐 그렇죠. 예. 반도체도 뭐 그 이 반도체 설비 공장 하나를 신규로 설비하는 한 200억 달러 정도 든다라고 하네요. 네. 그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증설하고 직원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반도체 추가 생산 추가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새롭게 생산된 그 추가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네. 뭐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예. 무슨 뭐 닭갈비 이제는 뭐서 뭐 혹은 유행하는 음식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한 집 건너 다 그거만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잘 되는데 어떻게 계속 다른 걸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또 김밥집 하나 갖고 있어야지라는 네. 그런 그러다 보면 그런 공급 과잉이 되고 그렇죠. 네, 뭐 우리 뭐 예전부터도 뭐 허니버터 칩 아 그거 느꼈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만 칩이 아니라 제 아내 때문에 네 제 아내 그걸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참, 아 정말 콧대 높을 때는 새우깡 두 봉지랑 포테토 칩 하나를 같이 사야 같이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그런 당연히 모든 뭐 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이클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질문 하나 조금만 더 드려보죠. 문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길었던 호황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만 최근 시황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I think this concern is shared now globally. However, there are very different developments here. So historically, there were before also important factors which led to market changes. And if you look at the last cycles, for example, 2007, 2008, there was the financial crisis, which led to a downward cycle, which was 9 months. And then before, of course, after the burst of the dot-com bubble in 2001, there was a downward cycle of 15 months. So, as I said before, the average duration of a downward cycle is a little bit more than 1 year. 12 months and a half. So it might be that it's again this time, because while the current cycle is still intact, some phase of adaptation is, I think, always needed. So, and then this new policy of digital sovereignty leads, of course, to massive government initiatives in the US, in Asia, and also in Europe. So in the US, we have seen now in August the US CHIPS Act. In Europe, the European Union
i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esented the European Chips Act, and also in several Asian countries, we see government initiatives here. The important point is now that in the US, it's, for example, state subsidies of $52 billion. In Europe, it's a combination of state subsidies at the European level, of, at the national level, and company level. So there's also a combination to private investments. In Asia, it's also a little bit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So these state subsidies here, we are entering a new phase. Because if you look at the time between 2007-8 and now 2020-21, there was a kind of a policy calm. So there was very few regula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is has made the industry much more resilient and much more profitable. So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highly profitable. On the other hand, you have huge investments, huge capital expenditure, and we have calculated, we have the return for every dollar you invest in new factories is decreasing. So it's perhaps, I just looked it up, it's the capital expenditure is decreasing from 90 to now only 10 out of 100 invested. This is this just shows that the frontiers in technology become harder and harder to master. And what is perhaps a little bit concerning is that fewer and fewer companies, I would say less than 10 globally, are able to work at this level now and produce in a profitable way mass volumes of chips less than 10 nanometers. 참 그 말씀 중에서 약간 복합적인 그 두 가지의 양면성. 각국이 지금 현재 규제 완화까지 해가면서 반도체 산업이 사실 많은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규제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제가 웃자고 드릴 말씀이었습니다만 어느 동장에 우리 동네에도 김밥 첩공 하나쯤 있어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을 마치 무슨 탱크 공장이나 아니면 비행기 공장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자국에서 일정 정도는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예. 각국이 여기저기 세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은 나오고 있고 네, 보조금은 나오고 있고 그러나 또 세우는 비용은 좀 더 들지 않겠나 싶어요. 세우는 비용 따져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는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전체적인 어떤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걱정되는 건 지금은 예를 들면 뭐 디램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다 쓰는데 예. 앞으로는 북미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공장이 중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유럽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일본에도 하나 갖다 놔야 마음이 놓이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각국이. 지금은 당연히 냉전 신냉전 시대가 될 것도 같고 예. 블록화가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건데 예. 또 이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다시 또 탈냉전이 되면 예. 이 많은 공장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때 생기는 이 공급 과잉을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 러스트 벨트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더 어디든지. 네, 어디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보급형 반도체를 예. 생산하던 지역. 어떤 첨단이 아니고 보급형 반도체라면 차량용 뭐 기타 등등 이른바 이제 이른바 대중화된 기술력 그럴 것 바탕으로 같아요. 예. 그런 지역은.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이 사실은 러프 연구원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뭐랄까 반도체 총 판매량은 줄고 네. 있는데 반도체 회사들의
아까 같은 보조금이라든지 규제 완화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돼서 예. 뭐 수익성은 나빠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총 판매량은 줄고 있지만 설비 투자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면에 새롭게 증설된 데 투자된 증설을 위해서 투자된 1달러당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뭐랄까 이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예. 결과로 이어질지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저기 버스 타고 한 두 정거장 가면 피자집이 있었을 때는 예. 뭐 그 피자집 장사 잘 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강남 기자님 동네에도 하나 피자집 있어야 되고 네. 동네마다 다 피자집이 생기고 나면 소비자들은 좋은데 피자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어떨까요? 실제로 그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공 지금 이제 과잉 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까지 총 투자 증가액이 총 투자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한 뭐 제가 한 30년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30년 데이터를 쭉 쳐다보니까 이렇게 3년 연속 투자가 급증한 시기는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더 그러게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네. 하는 그런 시기는 아주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 아주 그 운명이죠 사실은. 투자가 활성화돼서 과잉으로 치달았을 때 그 이후의 결말은 뭐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장기간 네. 침체, 뭐 오는 사이클일 텐데 그 사이클이 오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반도체 겨울이 올까요? The question is, will it really be a semiconductor winter? Because there's lots of innovation, semiconductors become more and more powerful. Both the two bigs, the big markets for semiconductors are, for example, memory, which is a little bit more than a quarter, and logic chips. And in both areas, we see a lot of innovation. It's 3D architectures for chips. It's also a little bit more midterm, new materials. So at some point we will enter this post-silicon era where there are at the moment tests with lots of new materials and also as we are entering the nanotechnology, nanoelectronics. So one nanometer is less than one millionth of a millimeter. So here we are at the level of atoms or even submolecular level. And there are, of course, huge physical challenges. And if these frontiers can be successfully shifted from research into production, then we see a new era here. Semiconductors become much more diverse. So some companies have started to create special purpose chips, for example, for the automotive industry, as electric cars need more and more chips. So the a car today has more chips than before the pandemic. And with more and more electronic services and automation, this trend is increasing. And at the same time, digital transformation in companies, there's a huge shift globally to cloud infrastructure. So data centers are buying a lot of semiconductors. So all this we have labeled the structural boost. And this is why there are these two contradicting developments. One is the recession, inflation, consumer constraint, but on the industry side, I would say there are motives like, for example, cost reduction,
but also growth, which lead to high demand and for semiconductors. So I would say a semiconductor winter is less probable. 반도체 겨울의 가능성은 조금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적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문제 이게 어디까지를 겨울로 볼 것인가. 2001년 같은 경우 반도체의 그 고점 대비 판매량 감소가 거의 40%까지 줄었더라고요. 그것을 겨울로 봤을 때 그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 그 정도까지 아닐 것이다. 혹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인터뷰하는 이분이 반도체 시황을 긍정적으로 봐야만 하는 사이드에 있는 분은 아닙니까 혹시? 뭐 도이체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뭐 뚜렷하게 반도체 이게 익스포즈드 돼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뭐 아, 물론 그 독일 3사 뭐 벤츠, 아우디, BMW 차가 뭐 반도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건 아니고 이제 이분의 입장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좀 세일즈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지. 도이체뱅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 언더라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이저급 언더라이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대목은 제가 아직 살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반도체 겨울보다는 보고서상에도 말했듯이 이 정도의 굉장한 활성화된 투자, 투자 규모 등을 비춰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 러프 애널리스트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했던 그 보고서에는 과거보다는 하락 기간이 판매량 하락 기간 수축 기간이 사이클이 길 수도 있다. 네.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런 그 장기간의 하락 국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랄 것 같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흔히 외국계 인사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무튼 요즘 반도체 시장은 예년에 없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 생각보다 호황도 길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기타 등등 보조금을 통해서 수익은 현재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그 수익 총 수익이 줄어들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진 않고 있다. 있고. 실제로 어떤가요? 지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인가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뭐 6만 원 선? 뭐 여전히 6만 전자. 네, 고점 대비 뭐 그리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시황의 영향도 좀 받습니다만 그냥 그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다. 그러나 또 반도체 시황이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말도 맞거든요. 아 그렇죠. 경제 현상에서 뭐 딱 떨어진 그 상관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좋지 않은 시황을 주가가 꽤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 선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추가로 더 반영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국내 전문가들은? 뭐 대체로는 하락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것에 대한 선반영을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 하락폭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 반응은 다를 수 있겠다. 뭐 저도 뭐 옆에서 들은 얘기. 일단 그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망 어린 얘기라면은 그 판매 둔화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겨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게 일단 도이체뱅크의 그 전망입니다. 생각보다 없었던 수요들이 늘어나는 폭도 굉장히 커서 뭐 인공지능에 필요로 한 인공지능이라면 엄청난 반도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치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반도체 시황을 둘러싸고 도이치뱅크의 헤르만 러프 수석 애널리스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헤르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6개월 뒤에 새로운 변수가 어느 정도 침체나 둔화가 진행되는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인터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은
6개월 후에 님, 당신 말 맞았는지 한번 보겠다. 아 그렇죠. 우리 또 저널리즘의 어떤 악취미죠. 확인 사살 해보고 싶어하는. 네. 저희 다음 인터뷰는 또. 아 예. 다음 인터뷰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칼럼니스트 중에 제일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추정되죠. 아마 근데 2%보다는 적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분 연봉이요? 아 그렇죠. 제가 많이 받는다고요? 예. 강남규 오피셜로 강남규 오피셜로 20억. 네. 제가 마틴 울프한테는 연봉에 대해서 물었을 때 민간 이코노미스트로 투자은행 일하면은 더 많이 번 주 있지 않겠냐 그럴 때. 네. 아, 저는 지금은 굉장히 그 험블 어마운트지만은 그래도 나 독립성에 만족한다. 아, 그럼요. 말했겠다. 그럼요. 사람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항상 남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월급을 예를 들면 20억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동안 없었던 걸로 그림 사러 다닐 거고. 갑자기 제가 오징어가 된 느낌입니다. 쪼그라들어서. 마틴 울프 인터뷰는 우리 글로벌 모니터가 준비하고 있는 2023 글로벌 경제 대전망. 네. 두 번째 그 전망 시리즈의 두 번째 인터뷰는 그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미국 내에서 중국 경제 통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런 그 낙인이 찍혀서 네. 그 참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예. 그 스티븐 로치에게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 을 물어볼 예정. 물어볼 주로 뭐 미국 경제도 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두 분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틴 울프와 스티븐 로치의 인터뷰도 조만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떤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은 글로벌 머니에 들어오셔서 네. 그 제 기사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제가 그대로 네. 반영을 해서 대신 여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 정 귀찮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에 하셔도 되는데 예. 자 오늘도 뭐 그럼 인터뷰 잘 보내드린 것 같고요. 저희도 예. 시청자들과 인사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안 돼. 네 한번 해봐 형. 아 알았어.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또 인터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 나날이 배우고 있습니다.